이번 책 내용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삼성전자로 수익 내려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하며 5세 때부터가 아니라 11세 때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5년 먼저 투자했으면 지금의 자산보다 더 많이 보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에 복리 수익률이 중요한데 5년만 더 빨리 투자했어도 지금의 자산보다 100%는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역사상 최고의 주식 투자 부자입니다. 그는 연평균 21%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11세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90세이니까 80년간 투자했습니다. 그런 워런 버핏도 5년 더 빨리 투자해서 보유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하니 우리도 최대한 빨리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워런 버핏의 수익률은 최고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수익률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창업자 제임스 사이먼스가 올린 것으로 1988년 이래 연 평균 66%에 달합니다. 그런데 투자 성적은 3배 높지만 그의 순자산은 27조 원으로 워런 버핏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보유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11세 때부터 투자했지만 사이먼스는 훨씬 늦은 44세에 창업했습니다.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복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80년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투자하여 역사상 복리의 힘을 가장 크게 누리는 투자가가 됐습니다. 그가 11세부터 투자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는 1세부터 투자하게 해주면 워런 버핏보다 보유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는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투자의 대가들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 역시 60세에도 투자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더 빨리 투자할수록 60세에 아무리 조정이 와도 내가 투자한 지수보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워런 버핏처럼 보유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주식 상승의 수익과 배당이 복리로 투자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워런 버핏의 수익률도 보유기간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삼성전자로 수익 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책에서 보유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P500 ETF 종목은 장기 투자는 필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필자 포함하여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 힘들고 흔들리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책들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실제 투자에 대입하여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늘 앞으로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내 종목이 거기에 부합되는지 등도 살펴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간혹 장기 투자가 안 좋다거나 단기 투자가 좋다거나 등등 여러 책과 유튜브에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추구하는 투자는 세계적인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정답에 가깝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여러 좋은 책들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도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에 소개해드린 많은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소개를 제외할까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울 내용이 있다면 비슷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성세영 저자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